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종재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 요청을 받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좀 고민해봤습니다. 안전이라는 아주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65분 정도 서로 소통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경험 또 배웠던 그 모든 것을 제 나름대로 녹여서 안전 인문학을 만나라는 주제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마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이 안에 상당히 많은 콘텐츠가 지금 들어있을 겁니다. PPT상. 그래서 한 65분 동안 70분 지나고 나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중년의 로맨스 소설책 한 권 읽은 것 같다. 또 안전 관련 책도 한 권 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비록 아마추어가 썼지만은 서양 미술사도 좀 접한 것 같다. 그 정도 느낌을 받도록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아이스브레이킹 차원에서 제가 퀴즈를 두 개 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 눈으로 보이는 상황 설정입니다. 엄마가 일어서면 아빠가 책을 봐요. 어떤 상황을 설명한 것 같나요? 혹시 아시는 분? 바로 노래방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 부를 공목을 성공하게 되니까 책을 본다고 그런 거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절대 시간은 똑같은데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지나가고 서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혹시 추측하십니까? 바로 우리 염재호 총장님이 금년 신입생 입학할 때 입학사에서 밝혔듯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고 그걸 동원하면 바로 오늘 한 시간일 겁니다. 강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시간이 더디게 지나가고 저에게는 시간이 빨리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강사는 항상 시간에 쫓기게 되고 강연을 받은 분들은 좀 지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바람은 여러분이나 저하고 똑같이 시간이 같이 지나가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디 눌러야 넘어간가요? 안 넘어가고 있는데. 오케이. 첫 번째 고우와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빈센트 반 고우는 네덜란드에서 목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좌절되고 화랑의 점원으로도 활동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동생 떼오가 돈을 벌어서 지원했는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 빈센트 반 고흐. 상당히 정신적인 좀 질환도 있어서 노년에 파리 인근의 오베르스 우아제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78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80점 정도 유화를 그리게 되죠. 빈센트 반 고흐. 그에 대해서 37살에 권총 자살로 숨지게 되는데 시작하도록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안고에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눈을 감고 제가 정신을 집중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내 의식이 있는 그 순간 아주 어린 시절, 극단적으로 말하면 엠브리오, 태아인 상태까지 내가 기억이 난다면 한번 기억해보자 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과거를 회상해보고 각종 에피소드를 회상했더니 100건을 제가 추출했습니다. 그 100개 에피소드를 제가 키워드를 적어놨다가 시간 있을 때 제가 워딩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개만 소개하기로 하고 자 저기가 그 전남에 있는 완도군 여러분 보길도 다 잘 아시죠? 다산 윤선도 선생이 귀향사리를 제주도로 가다가 풍랑을 만들어서 보길도에 배가 체류하게 됐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거기서 귀향사리를 하겠다고 조정의 상소를 올려서 허락된 보길도 그 유명한 어구사시사를 저기서 지었죠. 지국청 지국청 어사와 나오고 오우가도 저기서 지었죠. 바로 보길도 위에 있는 섬이 노아도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장입니다. 저기서 어린 시절을 뛰어놀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3학년 2학기 때 강주광역시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노아도에서 군함매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개구장이처럼 뛰어놀다가 둔봉이라는 사투리가 있는데 전라도 사투리로 이 작은 저수지, 연못 모양의 저수지 제가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도 안전과 관련되죠. 아버지께서 저수지 둔봉에 물을 퍼서 논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대고 있는데 심심해서 그 둔봉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수초를 받고 미끄러져서 둔봉 속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제 의식에 생생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그 나이인데 물속으로 깔아앉으면서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어느 순간 내 뒤 이쪽에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튀쳐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넣어서 물속에 깔아앉은 저를 낚아채서 살려줬던 것입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수학 시간은 체육 시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상당히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1학년 가서 수학 시간이었는데 전남대학교에서 사범대학에서 졸업하시고 갓 오신 수학 선생님이 두 달간 수학을 지도하시다가 군대로 가게 됩니다. 수학 선생님이 안 계시죠? 그 다음부터 수학 시간은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신나게 공차고 놀았는데 수학의 기초를 놓쳤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도 똑같이 수학 선생님이 그런 부재중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중학교 3학년인데 수학 선생 부재중에 체육 시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을 지금도 윤모 선생님인데 기억이 납니다만 사회 선생님을 수학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 당시 안전정복이라는 참고서 있죠. 참고서를 보고 실판에다 글을 하나 쓰고 또 생각이 안 나면 하고 이렇게 가르쳐서 제가 수학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고사 그 당시에 고등학교 입시죠. 연합고사에서 수학을 65점 맞았습니다. 남들 공부 좀 한다 사람들은 연합고사에서 거의 다 맞고 하는데 수학만 제가 65점 맞았다. 그리고 고등학교 3을 마칠 무렵에 학교에서 배운 과목에 비해서 학력고사 과목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이과 과목을 기본적으로 두 과목을 배워야 했죠. 생물하고 지구과학 두 과목을 배워야 되는데 그 효율성 측면에서 생물만 가르치고 지구과학 시간에 다른 과목을 가르쳤죠. 그 당시에 우리는 본고사가 있는 시절이라 생물은 애울 것도 많고 복잡하니까 적당히 맞고 본고사를 노리지 않고 생물 공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생물 과목에 제가 미를 맞았습니다. 그 단위점수 국어, 영어, 수학은 단위점수가 4점인데 문과지만은 이과 과목을 두 과목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단위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단위점수 3점이었죠.
3점 미를 맞아가지고 한 것을 지구과학을 수업도 안 들었는데 지구과학을 그대로 적용해서 졸지에 단위연습 6점이 미로 계산되어 제가 내신 3등급으로 됐습니다. 근데 저하고 비슷한 친구들도 있었고 혜택을 받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학부모는 물론 학생 누구도 항의하지 않고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운 좋게 뭐 대학 입시를 할 수 있었다. 중학교 때 못한 수학을 고등학교에 열심히 따라잡아가지고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마이너스 3ABC는 인수분해 하면 가로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로 닫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2분의 1을 앞으로 꺼내면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로 중괄호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A제곱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이퀄 3ABC일 때 ABC가 삼각형이 3변일 때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죠. 그 안에가 0이 되니까 A는 이퀄 B, B는 이퀄 C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고등학교 수학을 열심히 했더니 크게 대학 입시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때 실은 대학 교수가 될까 생각도 해봤지만은 그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직장을 잡았는지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공무원 돼서 유사한 과목이기도 하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아까 소개한 바와 같이 1988년에 행정고시에 운적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안도 노화도 생긴 이래 최초로 행시 합격자를 배출했다. 마을 잔치를 하자 플래카드를 걸고 그래서 제가 강주에서 배를 타고 잔칫날 노화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배가 막 부두에 도착하자 동네 청년들이 어린 시절 저하고 뛰어놀던 같은 또 형들이 또 친구들이 저 경운기를 부두에 대놓고 카프레이드 시켜주려고 저를 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경운기 뒤쪽에 올라탔죠. 그러자 우리 둘째 형 친구분이 그 지역에서 조그만 건설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랜저를 대놓고 종재야 지금 마을 어른들이 너만 기다리고 있다. 그렇잖아 배가 좀 연착돼가지고 기다렸는데 이거 경운기로 언제 갈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랜저를 옮겨 타서 3분 만에 고개는 우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잔치 중에 동네 청년들이 빈 경운기를 탈탈탈탈탈탈 몰고 오고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저 구석에서 허탈한 표정으로 잔치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노아라는 고향을 떠나서 육지로 가면서 그 배 안에서 멀어져가는 내 고향 그 부두를 보면서 하루 전날을 회상해 봤습니다. 경운기를 몰고 왔던 동네 청년들의 그 마음. 아, 내가 순간에 효율성 측면에서 그랜저를 옮겨 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구상의 유일하고 가장 멋있는 소중한 경운기 카퍼레이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 후회스럽다. 그 청년들의 허탈한 모습. 앞으로 내가 내년부터 공직을 시작하게 되는데 먼 훗날 30년 정도 지나서 공직을 그만둘 때 공직 1년 1년 할 때 정책 결정의 고비고비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하고 후회 없는 정책 결정을 하고 예부의 압력에 굴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30년 후에 공직을 떠날 때 이와 비슷한 후회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때 그 배 안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28년 동안 그런 자세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공무원 생활도 하고 저는 내무부 발령 받아서 지방에 갔다가 다시 와서 프랑스 파리 OECD 대표부에 2년간 제가 주재관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입니다. 그래서 2011년 2월에 나올 무렵에 제가 주제넘게 소설을 한 편 썼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세네강에 띄운 이 편지입니다. 자, 등장인물이 주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현명, 정말로 현명한 사람. 최인정, 최고로 인정 많은 분. 정현명은 그 S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부모님이 고시를 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자기는 예술계통의 소설 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가지고 고시 떨어져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해가지고 S그룹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해외 주재원 발령을 받았고
최인정은 시인이 되기 위해서 K대학, 여기 지금 고려대학에 고려대학 어문계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안내로 이 다른 그 또 교수님하고 결혼을 해서 시인의 꿈을 접었던 그런 분들인데 정현명이는 2년간 파리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겼습니다. 통상 주재원들은 한 4년간 외국에 머무르거든요. 공무원, 주재관, 외교관들은 통상 3년을 기본 단위라고 이렇게 교체하거나 그렇습니다. 2년 지나고 나니까 여유가 생겨서 또 기력이 아빠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외로워서. 근데 이 정현명은 이선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선희 사이트에서 검색하다가 인연이라는 제가 이 그 검색을 하는데 프랑스 파리는 상당히 그 인터넷이 늦습니다. 그래서 검색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거기도 나머지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 보면서 밑에 댓글을 하나 발견합니다. 댓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선희 님의 인연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 네마르크의 소설 개선문청에 조항마두하고 라비크라는 의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고민하다가 가장 비싼 것이 뭐냐 고민하니까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가장 비싼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한 제 아무리 비싸도 싼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작가는 사랑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데 그 인정이란 여성 가정주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인연도 복수 정답으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인연이야말로 사랑의 단초가 되니까요. 그 댓글에 감동을 해서 현명이가 그 주소로 그 이메일을 보냅니다. 나는 서울에서 이렇게 S그룹이 있다가 주재원 왔는데 옛날에 문화예술 좋아하는데 바로 파리에 있는 저 아파트 세느강이 흐르고 이 턱이 보이는 게 미라보 다리입니다. 어린 적은 인정이가 살던 아파트죠. 그래서 파리에 있어 이메일로 앞으로 내가 프랑스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소개할 테니까 서로 이걸 소통하자. 서로 오케이가 돼가지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현명이가 미라보 다리를 보고 시를 적어서 보냅니다. 뽕 미라보죠. 기욤 아폴리네르가 지은 미라보 다리 아래 세네강을 흐르고 우리의 사랑은 흘러갔다. 나는 괴로움에 이어 기쁨이 또한 온다는 것을 아나니 밤이여 와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여기 머문다라고 시작하는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를 적어 보냅니다. 그리고 기욤 아폴리네르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초현실주의라는 그런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명의 이 소식에 대해서 그 인정 씨는 김소울님의 진달래꽃을 또 적어 보내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에펠탑에 대해서
현명히 소개를 합니다. 구스타프 에펠이 이 사람은 포르투갈에 있는 철다리를 설계하는 사람인데 만국 박람회죠. 프랑스 혁명 1789년에 발발했고 그의 100년 기념한 1889년에 만국 박람회 때 바로 이 에펠탑을 건축한 거죠. 그래서 박람회가 끝나면 철거한다 했는데 철거를 안 했죠. 프랑스 문화예술인들이 성명 발표했죠. 모파상, 여자의 일생을 짓던 모파상은 파리 어느 곳에서나 이 에펠탑이 보이니까 자기는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어야겠다고 에펠탑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에펠탑이 안 보이네. 어제 식사를 많이 즐겼다는. 그러니까 인정은 또 엔타워에 대해서 서로 소개하면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현명이 장폴 사르트라고 시몬느 보바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둘은 그랑제골에 해당되는 고등사범학교에 다녔는데 둘이 계약 동거를 합니다. 우리의 재산은 별산할 것. 두 번째, 우리의 다른 이성에 대해서 서로 타치하지 말 것. 51년간 서로 계약 동거가 됩니다. 그리고 저 무덤에, 몽파르나스 묘지에 있는데 저도 직접 가봤는데요. 저 무덤에 둘이가 합장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주고받고 인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온라인상의 교류를 한번 해보자. 첫째, 오프라인상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 온라인상이니까 신부님께 고해성사할 수준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자. 셋째, 상대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은 묻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메일 계정은 서로 합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폐쇄하지 않는다. 그 조건으로 수많은 사연을 실어나릅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현명이 빅토르 히고의 보주 광장에 있는 빅토르 히고 기념관을 가거든요. 왼쪽에 보면은 레오폴드인하고 빅토르 히고의 큰 딸입니다. 그 빌키에라는 세네강 하류에 있는 강에서 자기 사이하고 물놀이 하다가 사망을 한 레오폴드인. 빅토르 히고는 그렇게 이뻐했습니다.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투 빌키에, 빌키에게라는 시까지 지어서 했을 정도. 왼쪽에는 기념관에 있는 빅토르 히고의 석고상입니다. 오른쪽은 로댕이 1883년에 제작한 빅토르 히고의 상입니다. 로댕은 작품을 의뢰받으면 쉽게 안 합니다. 빅토르 히고가 태어난 부장성으로 갑니다. 거기서 빅토르 히고의 어린 시절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빅토르 히고가 지었던 작품을 전부 읽어봅니다. 3, 4년에 걸쳐서 저런 작품을 옵니다. 그 빅토르 히고의 삶이라든가 생각들을 내면화시킨 다음에 작품으로 이렇게 남긴 노댕입니다. 그리고 빅토르 히고는 레미제라블을 지었죠. 저희 어렸을 때 레미제라블 장발장의 이름으로 동화책이 나와가지고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장발장인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레미제라블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장발장은 읽었는데 레미제라블은 못 읽어봤어요. 그런 총국도 나온 정도로 아주 훌륭하죠. 자, 저 영화 보신 분, 혹시 레미제라블 영화 보신 분 많이 보셨죠? 예. 저 밑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러셀 크로우죠. 그레이데이터라는 영화의 주연이었고 왼쪽 위에 있는 분이 휴잭맨이죠. 이 안에 장발장 역할을 하고 바로 밑에 있는 러셀 크로우가 자베르 경감 역할을 하죠. 계속 쫓아다니죠. 빵을 훔쳐먹고 5년 형을 사는데 4번 탈옥을 시도하는데 그래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가석방 증명서를 가지고 취직을 하려 하는데 전까지 하는 이유로 취직을 안 해주죠. 그래서 지방마을에서 성실하고 지방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베르가 계속 쫓아다니죠. 이거 장발장이다. 그래서 나중에 진범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장발자는 나로 인해서 무고한 죄인이어서 시장직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은 에밀 졸라입니다. 에밀 졸라 이전에 박찬욱 감독 요새 아가씨라는 그 영화로 영화제에서 출품다고 그랬었는데요. 자, 박찬욱 감독의 박쥐라는 그 영화를 저도 봤는데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송강호 친구가 척추장애인입니다. 척추장애인. 척추장애인인데 친구 놀러 갔더니 척추장애인 친구 부인이 굉장히 미인입니다. 굉장히 미인이어가지고 그 작업을 해가지고 친구 부인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게 돼서 시어머니가 알게 되니까 둘이 작당해서 시어머니를 죽입니다. 남편이 알게 되니까 남편까지 죽입니다. 마지막에 둘이 자살로 끝나는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그 에밀 졸라가 이 작품을 프랑스에서 발표했을 때 프랑스 전역은
크게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N쪽 유형의 작품, 우리가 어디 자꾸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등장인물이 도덕군자 또 성인, 그러면 대부분은 낭만주의 작품으로 보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내면의 추악한 부분과 들킬 것처럼 인간이 저렇게 내면이 추악하냐, 뭐 김기덕 감독의 작품 등 포함해서 그런 작품들은 대부분 자연주의라고 보고 되고, 나머지 대부분 작품들이 중간에 있는 사실주의입니다. 뭐 발자크의 고리의 영감이라든가 뭐 톨스토이의 부활 등 대부분 작품들이 사실주의인데, 그렇게 문해사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네보, 에드티 피아프, 메밀코 필미르 앞으로 쭉 하는데 시간 관계상 쭉 넘어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드티 피아프입니다. 작은 참새, 키가 1m 50이 안 됩니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면서 목마르드 근처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데, 스무 살 때 제니스라는 그 극장 주인한테, 제니스라는 극장의 주인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그때 샹송 가수로 날리게 되죠. 불어로 샹때 그러면 노래하다, 샹송은 노래인데 우리는 상송이라고 해갖고 일반화된 것이죠. 불렀던 노래가 이브 몽땅, 이태리에서 와가지고 에디트 피아프의 제자로 들어간 사랑을 싹틀 때 장밋빛 인생, 라비앙 로스, 그리고 프로 권투 선수하고 사망 이후로 불렀던 사랑의 찬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 자서전 같다고 생각하는 준우 흐그레트 향. 여러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돈 코브로 분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디카프리오가 꿈속으로 들어가서 나오게 시그널을 준 것이 농 희양드 희양이라는 그런 농입니다. 이 소리가 들으면 나와라, 그런 내용이고, 그때 디카프리오의 아이프는 마리옹 꼬띠디아르인데, 마리옹 꼬띠디아르는 장밋빛 인생에서 에디트 피아프 역을 맡아서 여우 주연상도 받고 합니다. 자, 이걸 포함해서 수많은 사연들을 이메일로 2년 동안 실어 날려서 2년간 둘이 소울메이트 경지에 이릅니다. 토탈 4년이 되니까 정현명이한테는 본사에서 본사 근무 명령이 떨어집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나의 귀국은 어떤 의미일까? 그녀에게 나의 귀국은 환상의 끝이자 부담의 시작이지 않은가? 유부남 유부녀이기 때문에. 그래, 나의 귀국 사실을 숨기자.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서울에 와서도 현명이가 파리에 있는 것처럼 이메일을 막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이효성 문학관에서 축제가 있으니 간다고, 주말에 간다고 정보를 주니까 현명이 가서 식당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둘이 오프란 상에서 만나게 되는데, 남자 현명은 그녀가 자기하고 이메일 주고받던 인정인지 알지만은 인정은 현명인지 모릅니다. 현명이 가명을 썼기 때문에, 현명은 진정이라는 그 본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진정이라는 이름으로 명함을 하나 건너지 한참 뒤에 인정이 현명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잘 계셨냐? 현명이 문화예술을 그 전에 만나 추구한 것 같은데 부산 국제영화제를 한번 가보자. 국제영화제를 갑니다. 그때 인정이 이메일로 온라인상에 현명한테 보냅니다. 영화제에 대해서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현명이 온라인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영화는 최초로 프랑스에서 생겼는데 파리의 까푸신 거리에서 단막극 형태로 생겼는데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경찰이 새치기를 잡느라고 혼났다. 1프랑 갖고 단막극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쭉 해갖고 영화제는 베니스 영화제도 있고 무솔리니의 정치 영향을 받으니까 깐느 영화제가 순수 영화제를 했다 팍 합니다. 그때 인정이 국제영화제 가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보내준 현명이한테 아는 체를 하고, 광주 비엔날레도 마찬가지로 아는 체를 합니다. 참고로 짝수년에는 광주는 예술 비엔날레, 홀수해에는 디자인 비엔날레를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는 이태리 말로 2년마다 열리는 세계 미술 전람회를 비엔날레로 합니다. 영어 바이애뉴얼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인정에게 수상한 이메일을 이리 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당장 그 짓을 그만둬라. 깜짝 놀란 유부녀인 인정은 주춤주춤 하다가 나중에 한두 달이 흘러서 다시 현명을 만납니다. 그러자 이번엔 센 이메일이 옵니다. 인정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어태치하고 보냅니다. 인정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현명의 오프라인상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온라인상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현명은 인정이 연락을 끊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했는데 12년 후로
소설의 시점에 옮겨갑니다. 12년 후에 인정이 이렇게 메일을 합니다. 존경하는 현명 씨, 제가 12년 전에 아무 예고도 없이 연락을 끊은 걸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남자 관계로 협박을 받고 있어서 그때 못 했습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난 4년 전에 내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3년간 병수발을 하니라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남편은 회복되지 못하고 1년 전 오늘 남편이 사망을 했고 오늘 1년 기일 탈상을 맞이해서 남편 짐을 소각도는 정리하다가 이메일 번호를 발견했고 당신이 스케치에서 스캔으로 떠서 보내준 그 그림들을 보고 이메일을 다시 보냅니다. 당신이 제게 첫 보냈던 다가오는 달 20일 날 당신이 보내준 스케치한 이 그림을 가지고 파리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현명이 그렸던 스케치가 미라보 다리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미라보 다리에 가서 그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현명은 또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쫙 밑에 보면 알리아레라고 급행 시외 고속열차 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건너편 카페에서 막 종이에다 뭘 써가지고 종이배를 접어서 바로 밑에 세느강에 그 종이배를 띄웁니다. 해는 니온니옷 점으로 가고 세느강은 물에 유속이 천천히 흐르는데 약간 분홍빛으로 햇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종이배가 천천히 흘러가는 그 종이배를 인정이 망부석처럼 바라보고 있었고 흘러가는 종이배와 그 종이배를 보는 인정을 현명은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현명의 얼굴에도 두 줄기 노을빛이 흘러내렸다. 아마 눈물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소설은 끝납니다. 그리고 캐스천 수상한 이메일은 누가 왜 보냈을까요가 캐스천으로 하고 이 소설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그 중년의 로맨스 소설 한 편을 감상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서양 미술사입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에서 15,000년 전에 저런 왼쪽에 그림이 생겼죠. 중간에 중세시대의 그림들은 재단화라든가 종교와 관련된 그림이었죠. 그때는 원근법이 없었죠. 명암법도 없었고 오른쪽에 지오토란 분이 원근법과 명암해서 저런 형태로 달라졌던 거죠. 자, 우리가 미술사를 감상할 때 첫째 키워드는 작가의 창작열과 구매력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문학이든 예술이든 미술품이든 이 구매력의 변수를 딱 복권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는 구매력은 캐톨릭 처치가 구매력이었죠. 그 다음에 그 메디치가가 와가지고 예술가들한테 했죠. 옛날에 모나리자,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는 그림이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저 그림을 직접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었죠. 저도 가봤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림 크기가 작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는 영어로 마이클 앤젤로라고 하죠. 조각가로 유명하는데 실은 회화도 잘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로마에 있는 뒤편에 가면 시스트나 성당이 있는데 그 벽화로 그려 있는 거죠. 오른쪽은 라파엘로죠. 그것이 3대 거장이죠. 라파엘로는 상당히 미남이었고 낭만가였죠. 그림을 그렸고 오른쪽에서 손가락을 위로 쳐키던 사람이 플라톤, 이데아, 하늘을 상징하는 이상적인 이데아고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앞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현실주의자고 이 가운데 팔개고 있는 왼쪽에 턱에 있는 분이 피타고라스 가운데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디오게네스죠.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나라에 디오게네스처럼 훌륭한 철학자가 있더니 한번 만나보리라 딱 갑니다. 오 디오게네스요, 우리나라에 근데 당신처럼 훌륭한 철학자가 있군요. 혹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되겠어? 마음껏 모든 걸 지원하리라. 디오게네스 유명한 말 있죠. 아 지금 당신 햇빛 가리고 있어. 좀 비켜. 그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그렸는데 아테네 학당이란 제목이죠. 자, 왼쪽에 낭만주의. 그 전까지는 절대 왕족, 귀족 정할 때는 초상화를 그려서 화가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발주 후 제작입니다. 그 화가들이 배고프지 않았어요. 이미 구매자를 확보하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반면에 이 드라쿠라의 낭만주의 와서는
구매자 관계없이 이 작가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그림 제목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인데 1830년에 7월 혁명을 배경으로 나온 그림이죠. 기라르시 쪼꼬마 있죠. 그 레미제라블 그 영화에서도 나타난 꼬마죠. 그래 프랑스는 여성이 대지를 상징합니다. 프랑스 대지를. 그리고 여성의 가슴 풍만한 것은 프랑스의 번성을 상징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낭만주의자가 먼저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구매자를 차렸기 때문에 낭만주의자 이후로 화가들이 배고파졌다. 그 전에는 선발주 후 제작이니까 배고플 리가 없었다. 오른쪽은 밀레죠. 밀레는 파리에 있다가 파리의 동남쪽에 있는 바르비종이라는 데로 친구들하고 같이 이주를 해서 그때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대상이 귀족이나 왕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이다. 그럼 왜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었느냐? 와트의 증기기관이 대륙에 진출을 해서 이동성이 확보됐고 그 전에 아틀리에라고 실내 화실에서만 그림을 그렸는데 치약처럼 튜브 물감이 생겨서 이것을 이동해서 야외에서 물감을 타서 가능했기 때문에 야외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밀레의 작품도 그래서 유명한 것이다. 이 만종이 유명한 것이나 그린 대상이 귀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 평범한 이 백성들을 그렸다. 그래서 유명한 것이죠. 그 왼쪽에 그 마네죠. 풀바디의 식사. 프랑스는 살롱전이라 했었는데 우리로 말하는 국전이죠. 국전. 탈락한 사람의 하는 탈락자를 위한 전시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야유를 받았고 오른쪽 모네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세모 반대말은 뭡니까? 네모. 세모를 삼각형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세모. 사각형을 우리말로 하면 네모. 네모를 거꾸로 하면 모네. 그런 식으로 제가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은 모네는 인상주의죠. 르아브르라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로 보면 인천에 가까운 항구예요. 대서양 항구 쪽에서 배를 그린 것이죠. 핵심은 인상주의는 빛의 밝기에 따라서 대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그림이 달리 보이잖아요. 앞에 전의 그림보다.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그 모네가 말년에 지베린이라는 이 지역에 가서 그 수련 연작을 그린 걸로 유명하죠.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거 후기 인상주의입니다. 후기 인상주의 특징은 그림에다가 최초로 인간의 관념을 집어넣은 걸로 그렇게 평을 많이 합니다. 그 자화상 그린 사람은 그 전에 렘블란트의 바로크의 렘블란트 자화상 많이 그린 사람은 자기 그림이 안 팔려서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혹시 셀카로 자기 많이 남으면 나 후세들이 셀카 사진을 많이 남긴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르고 이거 조크입니다. 자화상을 많이 그린 사람은 자화전에 그림이 안 팔린 사람 당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시간은 있고 주문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뭐 반 고흐와 고객 이야기를 잘 알고 바로 권총 자살을 해가지고 뒷산에 묻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스 흐포우제 빈센트 반 고흐 1853년에서 1890년 37살이었고 오른쪽에 1년 뒤에 4살 아래 동생 떼오가 또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묻혔는데 자기 제수 씨가 두 형제 간의 우애를 생각해서 이렇게 합장을 시켜주거든요. 인근의 묘지들은 다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두 형제의 묘지는 저렇게 담장이 넝쿨로 돼 있습니다. 그때 저도 몇 번 방문하면서 느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해서 감동을 했습니다. 요새 뭐 재산을 다투고 형제끼리 싸운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칼부림 한선이 있는데 저런 우애의 숭고함에 대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른쪽은 폴 세잔입니다. 원근법을 파괴하는 사과 그림 거죠. 이래서 후기 인상주의에 다르고 다음에 이제 피카소의 입체파에 연결됩니다만은 이 정도로 미술관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안전 인문학을 만나라고 전환이 됩니다. 버퍼링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동영상은 뭐냐면 이 화려한 강남이 그 우면산 산사태로 나고 강남 침수하는 내용이 동영상에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 잘렸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하는 걸로고 자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립한 80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원조를 한 나라로 상당합니다. 저 파리에 있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5시크럽의 일곱 번째로 가입했습니다. 25시크럽의 의미는 뭐냐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죠. 카타르는 인구가 한 1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불, 9만 불 되지만은 세계에서 그렇게 이력이 약한 거죠. 전체 토탈 해봤자 그렇게 많이 안 되니까. 반면에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7천 불이지만은 곱하기 13억을 하면은 크니까 빅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북유럽의 인구 500만, 1000만 그런 나라들은 1인당 국민소득 5만, 6만 해도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 소개를 받을 때 저는 파리 OECD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로 사망자 숫자가 OECD 그 커미티에서 토론될 때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의기소침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년에 2만 9천 명이 자살을 포함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360으로 나누니까 80명입니다. 평균적으로 매일 자살을 포함해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로 80명이 사망합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 수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 두 배에 이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구 지하철 화재로 192명이 사망했고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사망했고 성수대교가 붕괴했고 지난 20년간 대형사고를 분석해보니까 법과 제도가 좀 미흡하더라. 둘째, 법과 제도는 있더라도 안전점검이 부실하더라. 또 교육이라든가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더라. 마지막으로 인프라 이거 부족하더라. 이런 내용을 담아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2014년 11월 19일에 국민안전처가 신설됩니다. 그런데 제가 초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서 지금 안전정책실장으로 옮겨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자. 첫 번째,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자. 국토교통부는 교통, 산업부는 산업, 환경부는 유류화학물질 각 겹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한 것을 협업을 해서 부처 간의 협업을 해서 안전관리를 잘할 수 있다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각 부처를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 안전관계장관회의라든가 안전관리 민간 합동회의를 하고 있고 국민안전처 장관께서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예방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재난통신망도 구축 중이고 또 분야별로 에너지 산단이라든가 원자력 등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100개로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다. 나름대로 범정부적으로 예방을 하니까 1년에 사망자 숫자가 자살을 포함 2만 9천 명 수준이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안 나가면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다. 그 외에는 20년 전에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만 3천 명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숫자가 1만 3천, 20년 전에. 불과 15년 전에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를 봐봐요. 그 더 많은 자동차가 등록돼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4,780명 수준이에요. 대폭 줄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교통문화 운전하는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제사를 네덜란드 소년 안전신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소년이 학교 갔다가 하교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는 제방이 높죠. 육지가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제방을 쌓아가지고 그 공간을 도시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제방에 물이 새니까 아, 저 새는 물이 커져가지고 뚝이 붕괴되면 우리 마을이 침수되겠구나 하고 손가락으로 막고 있다가 나중에 커지니까 팔로 막고 더 커지니까 온몸으로 막는 거죠. 소년이 기가하지 않자 마을에서 횃불을 들고 찾으러 오죠. 다음날 새벽에 발견해 보니까 네덜란드 소년이 그 구멍에 몸을 이렇게 맞고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상을 세웠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실은 미국의 작가가 쓰는 작가의 작품이 나온 것이지 네덜란드는 근거가 없답니다. 좌우지간을 그걸 떠나서 이 스토리가 안전신문고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자, 안전신문고는 바로 그렇습니다. 오른쪽 보이죠? 오른쪽 빨간 safepeople.gokr에 들어가면 웹사이트에서 안전신문고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플레이스토어나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면은 안전신문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하나씩 다운로드 받으시오. 그리고 거기 지나가다가 야 맨홀 뚜껑이 깨졌네 그럼 바로 입력만 하면은 그 위치가 떠가지고 해당 기관에 통보돼서 현장에서 점검하도록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1차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예산이 투여되거나 장기 제도 개선이 되면은 시간이 더 걸리겠죠. 이것이 안전신고입니다. 신문고입니다. 현재까지 94만 건이 웹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것이 13,000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일리 법칙 있죠. 큰 대형사고 있으려면 뭐 39번에 29번의 징후와 100번의 조그만 100번의 조그만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가 누적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한다면 바로 그런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플레이스 앱 다운로드 되고 다행히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8월에 앱이 선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출시된 휴대폰에는 선탑재되기 때문에 그때는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5, 6, 7, 뭐 8월 초까지도 그때 휴대폰을 교체 안 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안전신문고를 다운로드 받고 지나가다가 벽이 금이 가 있다거나 그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네덜란드 소년처럼 자기 목숨을 던져서 안 하더라도 급한 것은 119나 112로 신고하시고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는 것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에 있는 강덕삼씨라는 분이 왼쪽처럼 가스, 액화 석유가스 저장하잖아요.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부딪힐 경우 폭발해가지고 공동주택에 큰 화재가 난다. 그래서 신고했더니 가스안전공사라는 안동군청에 나가서 오른쪽처럼 펜스를 막고 장치 내놨습니다. 이것이 안전신문고 덕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느냐. 왜 그런가 다섯 번까지 파고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미국 하버드대 경영 쪽에서 나온 사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DC에는 여러 가지 박물관도 있고 기념관이 있죠. 스미소니언 뭐 박물관도 있고 이 제퍼슨 기념관이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제퍼슨 기념관의 외벽이 건물 외벽이 쉽게 훼손이 돼서 다른 건물들은 10년에 한 번 정도만 도색을 하면 되는데 이 제퍼슨 기념관만 매년 도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토론하니까 이유가 뭐냐. 그 비둘기의 배설물이 외벽에 묻어서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이뻐하지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비둘기 배설물이 그렇게 독성이 많아 몸에 해롭습니다. 심지어는 이 벽에 외벽 도색까지 훼손할 정도로. 그럼 하필이면 왜 우리 건물만 이렇게 비둘기가 많이 오지?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가 많이 서식합니다. 거미는 좋아하는 나방이 많이 있습니다. 나방은 하필이면 우리 기념관만 야간 개장을 하느라고 야간 조명을 했더니 불나방처럼 달라듭니다. 그래, 원시적인 방법은 비둘기 잡으려고 난리였겠죠. 근데 먹이가 있는 한 다른 비둘기도 날라오겠죠. 또 거미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겠죠. 거미는 나방이 있는 한 나방을 아무리 잡아도 야간 개장 불빛이 있는 한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을 끄니까 나방이 안 날라들고 나방이 그렇게 많이 안 날라드니까 거미도 뭐 다른 건물과 비슷하게 서식할 것이고 거미 객체수가 비슷하니까 비둘기도 비슷하게 날라들 것이고 건물 외벽도 10년 한 번씩 도색하면 될 것이고 그 유명한 5i입니다. 자, 어느 지점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했다. 왜 그런가? 도로 선형이 너무 굽어져서 운전자들이 커브를 꺾는데 애로가 있다. 그러면 선형을 피워둬야 되겠죠. 무단횡단이 많다. 그러면 무단횡단 못하도록 펜스를 처리해야겠죠. 그리고 신호위반이 많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한다거나 경찰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왜 그런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질문을 해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행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런 자세로 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요. 아래
안전문화운동 책임자 점검을 잘해야 돼요.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점검.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안전대진단기간을 지정해서 41만 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9만 개, 거의 50만 개 가까운 시설을 전부 점검하고 전문가 민간 합동으로 하고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가정에서 가스밸브라든가 그 다음에 보일러실에 혹은 쇠에서 보일러실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가 역류되지 않은가,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혹시 손에 닿는데 위험물질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면 쓸 것 같고요. 교육과 또 홍보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단속신고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그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위반자, 교통위반하면 경찰청 앱이 있죠. 신고 채널도 신고를 해야 되고. 왜? 이 위반자가 지금은 나를 해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나를 해칠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내 가족을 해칠 수 있는. 그 위반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워칭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위반을 못하게 된 거죠. 왜? 내가 하는 행위를 누군가 보고 신고할 것이다. 뻔히 들킬 줄 아는데 누가 위반 행위를 하겠습니까? 이 절도범이 딱 절도하면 바로 경찰에 체포된다면 누가 절도를 하겠어요? 절도된 금품을 써보지도 못하고 잡히는데.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저 신고가 상당히 활성화됐다. 제가 미국 유학시절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분이 후진을 하다가 자기 딸아이 뒷바퀴로 딸아이 발등에 스쳐가고 딸아이가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2분도 안에서 경찰 출동했습니다. 남녀경찰 두 명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동학대죄,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CCTV가 있는 거 없었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있는 마이클이라는 대학생 부부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바로 야박한 것 같지만 선진국의 신고 정신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점검 잘하고 또 교육 홍보하고 단속과 신고를 한다. 뭐 단속당하면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나의 더 큰 사고를 경고해 주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딱 10분 남았는데 제가 1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문이죠. 개선문은 1853년에 그 나폴레옹 3세가 황제로 즉 제정을 세우게 되죠. 나폴레옹 3세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조카입니다.
해가지고 오스만 남작에게 18년 동안 정권을 줘가지고 파리 도시 설계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개선문을 지금 11개 방사형 도로, 그래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프랑스 파리는 7층 이상 고층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현명이 살았던 집이 7층입니다. 현명은 그 집에서 3층에서 살아가지고 세네강이 흐르는 물을 보면서 미라보 다리를 보면서 이 정서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축도 내부는 하지만은 외관을 높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지역에 한정해서 고층 아파트를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만 담장이 했던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자 에필로그입니다. 제가 이런 조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뻥과 비전은 결과가 말한다. 좀 저속한 표현 같지만 뻥은 허풍이죠. 객관적으로는 뭐 실현 가능성이 약한 부분을 하겠다 한다가 선언하면 뻥이는 거죠. 뻥과 비전은 결과가 말한다를 풀어보면 아무리 훌륭한 비전일지라도 추진 전략과 재원 대책까지도 마련했지만은 그 비전을 결과로 실현시키지 못하면은 그건 뻥인 거죠. 그죠? 아무리 허풍 뻥처럼 들리는 것도 자기가 결과로 실현시켜 놓으면 그것이 소극적으로 비전이 되는 거죠. 그 젊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너무 황당한 것이 아니라 다소 뻥에 해당된 것을 주변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20년 후에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한번 성취해보고 사람이 돼보겠다. 그럼 이야기를 하면 친한 친구들 주변에 이야기하면 자기가 부담이 갔습니다. 그럼 자기가 나태해지려고 해도 추동력이 생기는 거죠. 저는 어떤 뻥을 쳐놨냐면은 앞으로 이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만은 앞으로 은퇴해서 10권의 책으로 채우겠다. 그 10권의 책이 동일 장르의 책은 안 쓰겠다. 다 다른 장르로 해서 내 10권을 써보겠다고 뻥을 쳐놨어요. 자, 책이 출판되면 누가 제일 수혜자냐? 독자. 독자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자입니다. 저자가 책을 쓰기 위해서 그만큼 고민하고 노력하고 사색한 결과가 책 작품이거든요. 제가 파리에서 오면서 연평 폭격 사건이 있어서 제가 주말에 어디 못 가고 거실에 있으면서 그때 쓰기 시작한 책이 세네강에게 띄운 이 편지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책을 쓰면서 제가 프랑스 문화예술, 문학, 사상 그런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는 입장. 그때 옛날에 내가 소설책을 한번 써보고 또 뻥을 쳐봤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쓸지 모르는데 그 콘텐츠를 어떻게 딜리버리 할 것이냐. 자, 감동과 정보, 인포메이션과 감동의 스펙트럼을 놓고 시, 감동이 절대적이고 정보는 거의 없는 거. 신문기사, 감동이 떨어지고 정보가 많은 거. 수필, 감동 절반, 정보 절반인 것 같고. 근데 수필은 너무나 넘쳐나고. 그래서 소설에 도전해보자. 근데 소설을 어떻게 쓸 수 있지? 대한민국 주입식 교육이 그 당시에 힘을 발휘했습니다. A4용지에 소설의 3요소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주제, 구성, 문체. 중간에는 소설 구성의 3요소, 사건, 인물, 배경, A4용지다 6가지를 적어놓고 그때 구상해서 쓴 소설이 정현명과 최인정이 바로 그런 그 세팅을 해서 쓴 소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느꼈고 제가 깨달았던 문화예술에 대한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소설이라는 장르를 택했죠. 할손 아카데미, HALSON 아카데미인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리키는 컨셉입니다. 제가 은퇴 후에 제가 손자를 한번 주말에 현장 학습을 한번 시켜볼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아까 수학 A3승을 했던 이유는 제가 일요일 날 출근할 때 그때 시간 날 때 한 시간씩 제가 수학 정석을 풀었어요. 수학 정석 제 실력이 제 진단하면 고3 때에 80% 수준까지는 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 15년 후에 내 손자 또는 손녀가 중고등학교 갔을 때 제 손으로 직접 수학을 지도해주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렴한 고출산에 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저출산이냐? 육아 문제, 교육 문제.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육아 문제, 교육 문제를 좀 도와주마. 고령화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 노인 소외 문제. 그러면 학원비 절반만 줘도 제 연금 플러스면 일자리가 되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직접 며느리와 아들의 진짜 소중한 자식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집안에 권위가 생기겠어요. 소외가 있을 수 없죠. 아마 며느리가 우리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 입장에서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30분씩 저축해 볼 것을 권합니다.
자, 하루에 30분 시간 내려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20년 후, 뭐 제 나이 약간 밑에 플러스 뭐 마이너스 그 근절이 왔을 때 매일 30분씩 어느 주제를 놓고 저축을 하게 되면은 시간을 그대로 꺼내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소개했듯이 수학을 직접 가릴 수 있는 능력으로 꺼내서 그걸 뽀빠이 시금치 먹고 뽀빠이 능력으로 꺼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20년 후에 그때 국민안전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다 까먹었는데 30분씩 시간 저축하는 것을 내가 들어가지고 시간 저축했더니 저축 안 한 친구들에 비해서 시간을 다시 꺼냈을 수는 없지만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본적으로 취직해갖고 직장생활 한 이외에 어느 분야에 전문가 내지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효용을 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300년 후에 화폐 등장인물 누가 될 것인가? 우리가 죽고 나서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컨셉에서 제가 시간을 저축해라 이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공자님 말씀에 학이 피운 법은 그죠? 학이 쓰십지 불령열화 유봉자원 방내지 불령낙허화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분자오 학이편에 나오죠. 여러분도 논어의 학이편 중에 학이 시십지 불령열화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이냐면 유교는 자기가 좋아서 공부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유교에서 과거에 공부한다는 것은 정부에 나가서 일을 해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이 시십지가 정부에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봉, 이 친구란데 친구는 아니라 왕의 사자입니다. 왕의 신부로 메시지를 바꾼 그 유봉이에요. 그 멀리서 왕이 내가 능력을 키우는 걸 알고 사신을 보내서 나한테 찾아와서 종사를 위해서 중책을 맡아주시오.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현직을 끝나고 은퇴했을 때 그때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안 알아주죠. 그때도 화나지 않고 내가 국민안전정책실장 할 때는 말이야 상당히 어텐션 관심 갖고 하더니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얘들 한 명도 안 알아주지도 않고 화내지 마라. 화낸다는 것은 누가 안 알아줘서 화난다는 것은 뒤집어 놓으면 내가 현재 하는 일의 의미를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격화시킨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마슬로우 있죠. 인간 욕구는 5단계로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공감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제일 마지막에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욕구. 이 자아실현 욕구하고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호하고 일맥상통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러시아 수학자 페렐만을 소개하겠습니다. 페렐만은 러시아 수학자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뿌앙카레가 뿌앙카레 공식을 100년 전에 발표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뿌앙카레 공식의 도출 과정을 푼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세계 수학 어소시에이션에서 10억의 현상금을 내걸고 뿌앙카레 공식을 푸는 수학자에게 10억을 주겠다 했는데 러시아 수학자 페렐만이 그걸 풀었습니다. 세계 수학 어소시에이션에서 페렐만을 부릅니다. 와서 현상금 10만 원을 받아가시오. 그 페렐만이 뭘 한지 아십니까? 내 손으로 직접 우주의 신비를 해결한 기쁨을 맛본 사람인데 이 이상의 뭘로 나를 보상한단 말이냐. 그 10억을 거절합니다. 스페인에서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로 선정해서 거기도 안 갔습니다. 이 페렐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마지막 2분 남았는데 인문학과 행복이든요. 저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세 가지로 축약을 해보죠. 첫째, 돈 많이 벌고 싶고 권세 누리고 싶고 거기다 명예까지 얹히고 싶은데 이 본성 때문에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하죠. 근데 인문학은 뭐냐? 철학이나 인문학, 문학, 철학, 역사를 배우게 되면은 이기적인 본성을 조절하려는 또 다른 생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인문학에 대한 어프로치 없이 기능적인 학문,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막 외워야 되고 예를 들자면은 대학 가서는 스펙 쌓고 취직을 위해서 해야 되고 취직하면 더 많은 이윤을 넘기게 해야 된다면은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우리 사회는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박해질 겁니다. 인문학적인 문사처를 함으로써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다 보면은 스스로 아까 인간의 본성 세 가지, 권세 누리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 다음에 명예까지 얹히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조절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많이 생기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뭐 오늘 강연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저 정도는 메모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메모가 귀찮으면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촬영해도 되겠습니다. 자, 정보의 홍수 중에서, 수많은 정보의 홍수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스쳐 지나갔지만 시간을 투자했지만 크게 남는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신문 칼럼을 읽거나 그 칼럼이 괜찮다면 이틀 지나면 칼럼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괜찮다면 그 칼럼의 키워드를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전철을 탈 때 그 메모장의 키워드를 보면서 되새김하면서 다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65분 동안 제가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한 제목입니다. 거우와 골든타임으로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시간여행 제 어린 시절을 이야기 드렸고 세네강에 띄운 이 편지 제가 썼던 소설에서 인정과 현명이 이메일 통해서 실현하려는 또 약간 문학적인 이야기가 됐죠. 스토틀링 서양미술사 안전인문학을 만나다 이야기가 됐죠. 에필로그 방금 이렇게 키워드만 적어놓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보면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 우리 직원 한 명이 그 완도군 노아의 아랑두렁이라고 하더니 내가 기분이 업되니까 선글라스만 그러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